안녕하세요. 한조바디입니다. 자, 오늘은 숄더 프레스 머신 편입니다. 자, 머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동 범위가 일정합니다. 궤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포커스 한쪽에 잡아주게 된다면 주동근에 대한 자극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동의 형태로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프리웨이트에 비해서 안정화 근육에 대한 개입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동근에 대한 타격이 아주 강한 운동인데 오늘은 그중 숄더 프레스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숄더 프레스 머신은 헬스장 가면 대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숄더 프레스 머신 자체가 머신마다 조금 형태가 다를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뉴텍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각도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자의 높이 그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손잡이의 높이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사실 이 손잡이의 높이, 의자의 높이는 본인에 맞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의자에 대한 기울기예요. 의자가 뒤로 많이 눕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위팔뼈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평 내전의 형태로서 우리가 이 윗가슴과 더불어서 T라인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의자가 좀 세워졌을 때는 삼각근에 대한 개입이 많이 강해진 상태로서 조금 더 삼각근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졌을 때 가슴과 같이 활용해서 중량을 더 많이 활용하냐 아니면 중량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데 조금 더 강력한 삼각근에 타격을 줄 수 있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물론 범위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잡는 그립은 이렇게 앞에서 뉴트럴하게 잡는 방법이 있고 옆으로 사이드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잡게 됐을 때는 요렇게 위팔뼈가 굴곡되는 형태의 운동으로서 접근이 돼서 전면 삼각근에 많은 포커스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게 됐을 때는 일단은 흉추는 구부러진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전이 된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견갑골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약간의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를 드는 동작이 아니라 어깨를 눌러주는 동작으로서 견갑골을 한 번 더 안정화를 시키고 팔꿈치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앞뒤로 굴곡을 할 수 있게끔 아래에서 위로 굴곡을 할 수 있게끔 넷 다섯 이런 형태의 운동을 들어간다면 비교적 우리가 전면 삼각근에 좀 완전 전면 쪽에 가까운 형태의 운동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측면을 잡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냐? 팔꿈치가 너무 뒤로 빠지지 않는 형태. 우리가 마치 이 숄더 프레스 할 때 가장 좋은 형태의 궤적이 뭐냐? 가슴을 우리가 열어주고 팔을 양옆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앞에 거울이 하나 있다 생각하세요. 유리창. 유리창에 우리가 마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 10도 정도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팔꿈치부터 전완근 손바닥까지 유리창에 딱 붙어있다 생각하고 요거를 미끄럼틀 타듯이 마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흉추를 열어줌으로써 무게중심이 중앙에 맞춰지겠죠. 근데 머신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정화를 이루면서 운동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아주신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 그립을 잡았을 때 이 그립과 팔꿈치가 수직선상에 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임하듯이 팔꿈치의 궤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져나간다. 아니면 너무 눕혀서 얘가 멀어진다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땐 머신에서는 우리가 궤적 자체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손목과 팔꿈치가 수직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마임을 한다 생각하시고 프레스 동작을 만들어주시는 게 이 머신에서도 또는 우리가 프리웨이트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실수하는 동작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밀면서 견갑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어깨가 같이 들리는 동작. 그러면 아무래도 승모근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질 뿐더러 우리가 이 어깨의 시작 지점인 이 견봉쇄골 자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축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임 동작의 반대가 되는 동작이겠죠. 팔꿈치가 너무 뒤로 빠진 동작에서 앞으로 미는 동작. 내려갈 때 아무래도 팔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깨에 대한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동작을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도하게 허리를 꺾는 동작
허리가 과도하게 꺾여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를 우리가 받게 됐을 때는 목 쪽이나 허리 쪽에 대한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조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프리웨이트와 머신과에 대한 차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이유가 뭐냐면 프리웨이트는 안정화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자세를 만드는데 이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화에 대한 근육 개입 자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머신은 자연스럽게 궤적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등받이나 이런 것도 본인에 맞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삼각근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근 기준 하나로 봤을 때는 머신에 대한 효율성, 그러니까 근육에 대한 효율성이 머신에서 좀 높을 수는 있으나 사실상 프리웨이트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머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비교적 그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초부터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져야만 프리웨이트든 머신웨이트든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머신웨이트를 하기 전에 먼저 프리웨이트로 충분한 연습을 후에 들어가셔도 됐고 아니면 병행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